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예? 황룡님, 저희 엄마를 혼내주세요. 이제 황룡님과 함께 봄날 같은 날만 있을 것 같던 엄마가, 이틀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우리 창원에서 열리는 가수 황용님 콘서트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수 황용님 창원 콘서트 꼭 매진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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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합니다.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 황용님 콘서트 중에 우리 사연 보내신 분, 우리 엄마 혼내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그때 황용 씨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분을 어머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따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황용 씨 콘서트 보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다들 하시고 너무 예쁜 모습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따님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어머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여성분들은 아무리 어려 보여도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은 못 가립니다. 그래서 그분 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세월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은요. 패티김 선생님이나 여러 가수들은요. 어떨 때는 손을 가리는 장갑을 끼거나 목을 가리는 스카프를 꼭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때 그 사연을 보낸 따님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공카에 글을 남겼습니다. 어머님이 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12일 서울 막걸에서 소개된 소원을 말해봐 사연 중 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사연은 항암 치료를 거부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따님이 소원을 적어주신 것이었는데요. 현장에서 가수님께서 안아주신 분이 소원을 적은 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사연 당사자인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당일에는 어머님이 너무 우셔서 정확하게 확인이 불가능했는데 따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가수님이 안아주신 분이 당사자이신 어머님이 맞고 다행히 항암치료도 받기로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사연 정정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얼마든지 하고 싶네요. 소원 보내주시고 후기 글까지 올려주신 따님 넘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어머님 꼭 치료 잘 받고 완치되시면 동안비법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치료받으시고요. 자, 따님이 올린 사연입니다. 서울 막건 소원을 말해봐 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사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막건 소원을 말해봐 포스트잇에 신청을 쓴 갤러리님의 둘째 딸입니다. 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나구역 10열 7번 갤러리님. 황용님 저희 엄마를 혼내주세요. 이제 황용님과 함께 봄날 같은 날만 있을 것 같던 엄마가 이틀 전 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항암을 받고 싶지 않아 하세요. 아프기만 하고 나을 수 없다고요. 정말 크게 혼나셔야겠죠. 나 영웅님 안 볼 자신 있냐고 다음 콘서트에 안 올 거냐고 최소 30년은 더 살아달라고 혼 좀 내주세요. 엄마의 세상이자 전부인 황영웅님 덕분에 엄마가 항암도 이겨내시고 회복하셔서 다음 콘서트에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엄마 콘서트장에 모셔다 드리고 몰래 쓰냐고 글씨가 엉망인데 영웅께서 읽어주시고 내려오셔서 엄마를 안아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가 콘서트 끝나고 나오며 절 발견하시곤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라고요. 살 거라고, 살고 싶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네, 사셔야지요. 꼭 사셔야 됩니다. 영웅님은 한 사람만 살리신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 모두를 살리신 겁니다. 서울 콘서트를 이틀 전 청적병력 같은 암 선고를 받으시고 마음 추스릴 시간도 없이 의사 선생님께 콘서트 가도 되는지부터 여쭤보시는 엄마를 보고 와, 엄마 진짜 영웅님 아니었으면 벌써 어떻게 됐겠구나 싶더라고요. 항암하면 아프기만 하고 나을 것 같지 않으니 이렇게 영웅님 콘서트 보고 살다 가고 싶다며 엄마 혼내달라는 부녀녀 같지만 엄마는 제가 사는 이유라 어쩔 수 없었어요. 영웅님 저희 엄마 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꼭 치료 잘 받으시고 매 콘서트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사셔야 됩니다. 제가 황용 씨를 응원하는 거, 황용 씨가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서도 수많은 이런 팬들이 많습니다. 사셔야지요. 그리고 황용 씨도 초심을 잘 지켜서 이런 팬들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에서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당부의 말이 있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이 우리 따타 가수의 이모님에 대한 영상을 내렸는데 그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 그럼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지금 뭐. 자, 우리 엄마를 혼내주세요. 예? 황룡님, 저희 엄마를 혼내주세요.
이제 황룡님과 함께 봄날 같은 날만 있을 것 같던 엄마가 이틀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항암을 받고 싶지 않아 하세요. 아프기만 하고 나을 수 없다고요. 정말 크게 혼나셔야겠죠? 네. 나 안 볼 자신 있냐고, 다음 콘서트에 안 올 거냐고, 최소 30년은 더 살아달라고 혼 좀 내주세요. 엄마의 세상이자 전부인 황용님 덕분에 엄마가 항암도 이겨내시고 회복하셔서 다음 콘서트에 꼭 모시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혹시 어디 계세요? 자리를 안 써주셔가지고. 네, 혹시. 있구나. 나구역 10열 7번. 나구역 10열 7번. 기록하세요. 같이 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아니 진짜, 아니 저 진짜 저 안 볼 거예요? 어? 치료 안 받으실 거예요? 어디요? 왜? 아니 딸이잖아. 아 딸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신데 지금? 아니 그 실장님 죄송한데 한 번만 조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오셔서 제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꼭 저도 뒤에서 꼭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꼭 건강하시게 꼭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